철록이 내려와 있으니 한돈이 목전에 있다. 움직일수록 값어치가 상승하는 5월의 닭띠 운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닭띠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들 복채라고 생각하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많이 많이 추천이 되어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일 먼저 1993년 개유생 닭띠는 인사만 잘해도 긴 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다들 기다리는 재물은 5월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인복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개유생분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소 경계할 면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직장, 동료, 사적 모임 중에서 기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재물에 물꼬를 터줄 인연입니다. 누가 기인인지 알 수 없으니 오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되는데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다니시고요.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고 손을 내미시면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또 직장인분들은 특히 운기가 좋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협력해야 하는 분들, 5월에는 빛나는 화합을 이룰 가능성이 큰데요. 성과도 그만큼 눈부실 겁니다. 눈에 가시 같은 동료가 있어도 잘 감싸주시고 협력하시면요. 나를 보조하는 훌륭한 오른팔이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집안에서 경사가 들립니다. 식구들 중에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5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사 중에서 결혼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임신과 출산이 있지요. 겹경사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1981년 신유생 닭띠에는 몸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창업을 해볼까? 부동산을 해볼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는데요. 특히 직장인분들은 유독 5월에 일을 저지르고 싶을 겁니다. 일단 진정 좀 하십시오. 본업에 관련된 일에서 확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 생뚱맞은 일을 하기보다는요. 치킨집을 하신다면 2호점을 내거나 백숙집도 해보거나 이렇게 반경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철록이 내려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은 큰 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요. 마음먹은 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운세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움직여야 비로소 값어치를 하는 운입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본전을 건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운세가 아니니 인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유생 여성분은 조금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는 게 거기서 거기 같고 운 터져봤자 치카치께 얼마나 터질까 싶고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애군이 따를 위험이 있습니다. 이 애군을 물리치는 개운하는 방법은요. 먼저 애정과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화합이 깃들고 체력이 좋아지면 굳어있던 기운도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울하다고 혼자 땅굴 파지 마시고 가족에게 의지하시면 좋고요. 아픈데도 돈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건강검진도 받으십시오. 이어서 1969년 기유생 닭띠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발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아, 잘 버텨냈다. 5월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마침내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갚아오던 빚을 마침내 청산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던 것들이 사라지니 기력도 회복하게 되는데요. 체력이 좋아지는 느낌도 들어서 여행도 다니고 싶을 겁니다. 이 운에는 회복의 기운이 있으니 길게 휴식을 취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면요. 팽팽하던 긴장감이 사라지니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금전적으로 미천이 생기니 남의 말에 쉽게 시들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껏 빚을 다 갚아서 겨우 저축을 좀 하려는데 누가 자꾸 주식을 하라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꼬시는 겁니다. 여기서 혹해서 칠렐레 말렐레 투자하시면요. 고생길로 접어들기 딱 좋은 운세입니다. 모처럼 휴식하자마자 다시 빚쟁이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당분간은 저축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고생이 끝나는 5월, 이럴 때일수록 재무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고요. 주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한 기우생 여성분은요. 5월에는 남의 일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괜히 좋은 뜻으로 도와준다고 나서면 해주고 욕을 먹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시면 다시 돌려받기 힘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1957년 정유생 닭띠는 수금하느라고 바빠지시겠습니다. 올해는 가만히 있어도 금전이 알아서 술술 기어 들어오는데요. 굳이 애를 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달입니다. 금전을 두 배로 불리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미 어른이 되어 계시지만 연장자들이 계시잖아요. 이 연장자의 조언을 참고하시면 손해도 이득으로 바뀔 수 있는 운입니다. 듣기에는 기분이 나쁜 말이라서 흘러들을 수 있지만요. 이 조언이 피가 되고 살이 되니 반드시 귀담아 들으십시오. 반대로 멀리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 있겠는데요. 보증을 선다라든가 절대 안 되고요. 현금을 주고받거나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멀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달 동안은 상종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조심하시면 재물은 흠잡을 것이 없는데요. 한 가지 더 걱정되는 점은요. 관제수가 발을 들락말락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로 애를 먹을 수 있는데요. 가볍게는 과태료 같은 것이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인허가 문제, 소송 문제, 또 분쟁 이런 것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관제에는 관제로 대응하시면 좋은데요. 민원을 넣거나 진정서를 넣는 등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또 해결이 쉽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관제수가 들어왔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는 사람 관리를 잘하면 금전운이 두 배. 원칙대로 해결하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대로 대응하셔서 나에게 들어온 재물운을 온전히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이한 시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정성껏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